이 영화를 볼까? 번쩍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영상 해배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배학입니다. 2018년도 예, 새롭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름님, 그 다음에 또 제이님, 예, 그리고 또 쌤이 올해도 변함없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또 신년 첫 방송이기 때문에 항상 그 첫 계획을 물어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각자 어떤 신년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올해는 또 제가 다 보니까 뭐 개띠해잖아요. 개띠는 개띠인데 황금 개띠해라고 합니다. 그만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자, 제이님 어떤 뭐 신년 계획 좀 세워보셨나요? 저는 작년에 이루지 못한 거를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망쳐버린 작년을 재건하자 이런 목표로 작년 계획이 제 목표가 입신양면이었거든요. 제 이름을 알리자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다시 해보고 작년에 제가 체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약간 너무 힘들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운동도 진짜 한 번도 이런 계획 세워본 적 없는데 운동을 하겠다는 계획 세워본 적 없는데 운동도 한번 해보고 작년에 망쳐버린 작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저의 올해 목표입니다. 제이님의 이제 꿈이 입신양면인데 이거를 빌미로 이 팟캐스트를 빌미로 입신양면 해야 될 텐데 예. 좀 소원 이루어지는 한 해 되길 좀 기원합니다. 예. 그리고 여름님께서는 뭐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인가요? 예, 2018년이죠. 입 안부터 2020년이고 2018년 제 계획은 심신의 안정. 네, 저 진짜 이번에 막 종현 씨 그렇게 자살하시고 나서 나 베르테르 효과가 진짜 엄청 나잖아요. 맞아. 사회적으로. 근데 저한테도 되게 그랬거든요. 전 종현 씨 좋아하는 편도 뭐 아니고 그냥 음악 좋아하고 그냥 가끔 TV에서 보고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가수 중에 한 명이긴 했는데 어찌됐든 제 또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종현 씨뿐만이 아니라 제 또래들 다 역시 살기 힘들고 맞아. 한데 뭔가 같이 버티던 사람이 한 명 그냥 사라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며칠 동안 저도 막 우울감에 엄청 허덕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한테 쌓인 우울감이 분명히 있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또 몸이 내가 체력이 안 되고 했던 것도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2018년에는 좀 그냥 몸 좀 내려놓고 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심신의 안정을 찾아야겠다. 건강이 아니라 그냥 안정만 찾아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많은 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작년에 그 샤이닝의 종현 씨가 갑작스럽게 좀 돌아가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무탈하다, 별일 없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여름님께서는 심신의 안정, 굉장히 좀 쉬울 것 같으면서 쉽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 올해 2018년도 계획을 참 세우려고 굉장히 많이 연말에 노력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2018년도가 좀 입에 잘 안 붙는다 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저는 엊그제가 2000년도였던 것 같은데 밀레니엄을 넘어가지고 벌써 18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항상 계획을 세우는데 일단은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까 뭐 제이님께서도 작년에 굉장히 그 심신이 좀 필요했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좀 건강적인 면에서 좀 저도 좀 운동을 좀 잘 안 했거든요. 뭐 바쁘다는 핑계로 좀 올해는 좀 다시 제 생활을 갖다가 좀 안정되게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좀 운동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사람도 열심히 좀 만나서 좀 관계가 좀 풍족한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예, 뭐 이 정도가 이제 저희 영상 해부학 멤버들의 신년 계획이었고요. 올해는 어떤 영화 내지는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을까? 예, 궁금하시죠? 올해 저희가 영상의 무학 첫 번째 시간으로 잡은 영상은 이제 뮤직비디오입니다. 예, 뮤직비디오 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의 DNA라는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어요. 저희가 방탄소년단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BTS 저희가 만든 그들은 모르는 인연 그들은 모르는 인연 우리는 이제 인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그 영상 해부학 비주얼 설전 처음에 뮤직비디오를 선택했을 때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연말 결산하면서 뮤직비디오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뮤직비디오가 그 BTS의 봄날이었어요. 이게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3월달이었을 거예요. 그 3월달에 가장 어떤 뮤직비디오를 할까 했을 때 그때도 이제 방탄소년단의 이제 봄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봄날의 그 뮤직비디오를 이어서 방탄소년단 DNA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 DNA를 채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작년은 2017년도는 많은 미디어에서 그 방탄소년단을 올해의 어떤 그룹으로 이렇게 꼽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종의 방탄소년단 현상? 그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국내에서의 어떤 팬덤도 팬덤이지만 해외에서의 그 팬덤을 가지고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 무대에 공식적으로 이제 진출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좀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하면서 이 뮤직비디오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좀 실감하시나요? 그런 것들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작년에 저희가 방탄소년단 봄날 뮤직 비디오 할 때까지만 해도 예. 그들에게 정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때 누가 선정하셨죠? 그 뮤직비디오를? 아마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그 우리가 봄날을 선정한 이유는 봄날이 그 세월을 연상하는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예.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들었던 수업 중에서도 그 선생님이 심지어 강의해주는 같이 수업 듣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예. 방탄소년단에 폭 빠져가지고 그렇게 수업 시간에 맨날 방탄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래도 체감 인기를 별로 몰랐거든요. 근데 올해 이번에 DNA 나오면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좋아하는 친구는 있었는데 그렇게 전파시키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근데 걔가 누군가에게 또 전파를 했더니 걔가 정말 폭 빠져버려가지고 이제는 그 봄날 때까지만 해도 멤버 얼굴을 모를 정도였는데 그 둘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얼굴을 다 알고 막 영상도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 이러면서 좀 제 주변인이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좀 진짜 오 진짜 인기 많구나 약간 이런 게 실감이 됐던 것 같아가지고 그 봄날을 할 때랑 이번에 DNA를 할 때랑 또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조금. 그래요? 1년 만에 그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진 그룹이 방탄소년단 BTS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름님은 어떠세요? 방탄소년단 현상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 특히 작년에 그 언제였나요? 2017년 11월 19일 아메리카 뮤직 어워즈에 그 참여해서 그 단독으로 쇼케이스 공연을 하잖아요. 네. 저는 그 공연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음악을 뭐 즐겨 듣는다기보다는 좀 관심 갖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의 환호하는 그런 팬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흔히 이제 방탄소년단의 그 팬들, 아미라고 하나요? 그 아미에 대한 열성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특히 맨 앞에서 이렇게 그 공연에 흥얼거리는 그 관중들, 청중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방탄소년단의 이런 인기 내지는 현상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방탄소년단 관심 없었거든요. 그런 아이돌 문화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어서 그때 그래도 봄날 뮤직비디오를 분석하면서 조금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 편이어서 아, 이 그룹이 성공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공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할 줄은 그때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면 싸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싸이의 성공 요인은 그냥 쇼 중심에 그리고 포인트 안무 중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의 안무나 음악은 그런 쇼 중심이긴 하지만 군무잖아요. 정말 방탄소년단이 완성하는 느낌인데 싸이 같은 경우는 군중들이 이렇게 같이 말춤을 추면서 완성하는 느낌이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퍼포먼스 같았 어떤 느낌이라면 방탄소년단은 진짜 자기들만의 능력으로 자기들만의 안무와 이런 것들로 완성된 무대로 인정을 받은 느낌이어가지고 이전에 성공했던 싸이 씨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 되게 그 신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요새 그
예능 프로그램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SBS인가요? 거기서 예. 하는 CLC 나오고 막 무슨 YG 멤버들 나오는 태양 나오고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CLC가 막 미국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막 힘들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방탄소년단이랑 어떤 차이가 있길래 성공을 하고 못하지? 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 그런 평을 하는 평론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K-POP의 해외 진출 보통 우리가 미국 진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집중해서 하지 않잖아요. 특히 다른 기획사들 왜냐하면 흔히 얘기하는 아시아 팬들을 대상으로 간혹 가다가 저런 남미, 라틴이나 이런 유럽과 같은 좀 특유의 특수한 경우를 생각하게 되는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그런 기존의 사례를 굉장히 좀 뒤엎는 사례라고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예, 특히 미국이라는 팝 문화의 어떻게 보면 본토라고 할 만한 곳에서 이런 반응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신기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것을 굉장히 뭐 이국적이다, 동양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달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팝컬처에서 수용할 만한 그런 문화로 그냥 끌어들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탄소년단을 다시 다루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갖다가 대략 한 작년에 한 10편 안팎으로 다뤘는데요. 한 번도 같은 그룹을 다룬 적이 없습니다. 다 항상 다른 그룹을 다뤘고요. 그리고 뭐 아이돌을 갖다가 남성 그룹 다뤘다고 하면 여성 그룹 다루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또 방탄소년단을 작년에 처음이 방탄소년단이었다면 올해도 역시 저희가 방탄소년단을 가져왔던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이제 언급한 것처럼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참여를 했었고 뭐 제임스 코든이라든지 지미 키멜, 뭐 앨런 쇼라든지 이런 데 초청받아서 이런 것도 많이 유튜브에 떠돌아 다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아까 강남스타일 이후에 정말로 좀 인지도가 있는 케이팝 스타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저는 오히려 배철수의 음악캠프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가 강남스타일 이후 5년 만에 방탄소년단의 DNA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팝 뮤직만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이 팝 뮤직에 있어가지고 방탄소년단의 이 음악이 드디어 거의 좀 우리가 인지할 만한 수준에 올라왔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특히 빌보드 뮤직 어워드였나요? 작년에 탑 소셜 아티스트 부분에서 수상을 했는데 참고로 이 상이 지난 6년 동안 저스틴 비버가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6년에 저스틴 비버의 아성을 갖다가 갈아치우고 BTS가 이제 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는데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분석해야 될 뮤직비디오는 이제 DNA입니다. DNA 뮤직비디오를 잠깐 언급하기 전에 이 앨범은 Love Yourself의 첫 앨범이고요. 이게 기승전결 중에 승 앨범이에요. 승허. 이게 작년에 2017년 9월에 발매된 앨범인데 일단 총평을 조금 인상을 좀 물어보고 시작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이님께서는 이 앨범의 DNA 뮤직비디오를? 저는 되게 안무에 집중한 뮤직비디오? 그래서 그거 스토리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걸로 보면서 옆에 떠가지고 그 아마에서 그 공연하는 거를 봐가지고 처음으로 방탄이 공연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되게 그거 보니까 이 뮤직비디오 자체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알 법한 그러니까 정말 안무를 위한 뮤직비디오?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구성이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방탄을 나타낼 수 있는? 왜냐면 방탄소년단 하면 군무이기 때문에 그게 딱 보일 수 있는 뮤직비디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동무나 듀엣으로 나올 때 그런 안무들이 많은데 이 DNA라는 노래의 무대에서 그런 것들을 뮤직비디오에서도 차용하는 듯한 느낌? 그 동무일 때는 다 빠져주는데 멤버들이 공연할 때도 이 뮤직비디오에서도 그냥 빠져주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이게 뮤직비디오라서 이렇게 해주겠지 했는데 무대를 보니까 실제로 진짜 멤버들이 나가 있더라고요. 아 바깥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특이하고 듀엣일 때도 그 듀엣 외에 5명 멤버들은 다 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게 이것만으로도 좀 무대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뮤직비디오가 아닐까? 그러니까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런 뮤직비디오는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무 중심의 뮤직비디오, 스토리가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 뮤직비디오가 좀 독특한 지점이 되게 그냥
그냥 단순히 안무를 보여주는 뮤직비디오인 것만이 아니라 안무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뮤직비디오라서 그런 게 조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이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방탄소년단의 매력이 어디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이 팀의 매력은 DNA뿐만 아니라 굳이 이제 방탄소년단의 전후 이야기라는 맥락 없어도 이 뮤직비디오 특히 DNA나 이런 군무들을 보시면은요. 잘 짜여졌다는 느낌? 그 다음에 기존 노래 멜로디를 좀 연상하게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와 사운드 그 자체를 즐겨도 굉장히 훌륭한 뮤직비디오라는 전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제이님도 좀 비슷한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이 DNA 뮤직비디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의 안무가 두드러지는 뮤직비디오인 건 확실한데 평소에 생각할 때 방탄소년단의 군무라고 생각하면 다들 시커먼 옷 입고 올블랙 옷 입고 딱딱딱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전에 나왔던 피땀 눈물의 이미지가 저한테 너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다른 무대나 다른 뮤직비디오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뮤직비디오는 군무가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밝은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무대적인 효과는 뮤직비디오든 무대든 똑같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의상이나 그런 분위기의 차이로 인해서 오히려 무대랑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함께여야 방탄소년단의 색깔이 완성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뮤직비디오의 색감이나 그런 뭐지 이미지적인 시각적인 효과를 오히려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영상 해부학에서 분석할 만한 의미가 뮤직비디오만으로 분석할 만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고로 얘기 드리자면 빌보드 핫 100 차트에 DNA도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던 곡은 마이크 드랍 리믹스였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기존의 방탄소년단한테 원하는 그 굉장히 뭐 피땀 눈물인가요? 그와 좀 유사한 느낌의 뮤직비디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서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 그래서 저도 어제 이 DNA 준비하면서 같이 마이크 드랍 리믹스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두 곡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특히 미국 본토나 그 여기서는 오히려 기존의 마이크 드랍 리믹스를 더 좀 호응이 더 좋다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예.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뮤직비디오 DNA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파스텔 톤이다. 예, 그렇죠. 예, 이 뮤직비디오를 보시게 되면요. 전체 연작 시리즈인데요. 러브 요셀프의 기승전 결 중에 이제 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접근하실까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가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도 일종의 영화이기 때문에 이게 내용적인 것들이 있고 표현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 특히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맞춰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뮤직비디오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야기를 발견하시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식 뮤직비디오 이전에 나왔던 앨범의 하이라이트 1, 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기승전 내지는 기승전결 아니면 컴백 티저 러브 유어셀프 승허의 세렌디피티를 좀 보시면서 이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이 뮤직비디오 컨셉은 하이라이트 닐에 좀 공개된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대략적으로 DNA가 어느 정도 지금 포지션, 위상을 지닌 뮤직비디오라는 것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시간은 DNA니까 DNA를 좀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아까는 총평을 좀 이미지와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이 DNA 초반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힙합이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힙하람, 이 지금 BTS 멤버 누구입니까? 얘 정국인가요? 네. 한 27초 정도 등장돼요. 주민과 주마무스를 오가면서 힙하람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어제 굉장히 많이 리플레이하면서 보면서 마지막에 생각나는 것은 힙하람이더라고요. 간주가 거의 43초 동안 나오는데 노래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멤버들의 율동과 이런 것들이 이제 선보입니다. 예, 힙합 어떻게 요 인트로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이님께서는. 저는
저도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기도 했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DNA라는 뮤직비디오 노래 자체가 되게 우리의 운명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벗어날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지 되게 휘파람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부르는 거잖아요. 강아지 부를 때도 휙 이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건데 약간 불려져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시 붙잡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게 DNA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DNA로 운명인 거면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그 휘파람이 그런 걸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들 뭐 정국이가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치 관객들이 이제 불러졌다가 나 그냥 방탄소년단 관심 없어 그냥 갈래 이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국이 휘파람 불러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끌려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인트로로서 되게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장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제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트로가 굉장히 인상 깊긴 하거든요. 그 힙합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불러드린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인연이죠. 뭐 DNA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정말 이제 노래 가사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저희가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DNA를 들고 온 것도 우연이 아니죠. 저는 이제 그것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운명이나 필연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한다는 느낌? 이 DNA 자체가? 예. 우리 연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휘파람 인트로가 되게 특이했던 게 다른 뮤직비디오에서는 시작할 때 보통 음악이 시작되기 전에 간주 나오기 전에 약간 침묵인 상태에서 영상으로 막 이 배경을 설명하거나 그 멤버들의 이미지를 막 설명하거든요. 뭐 누구랑 누구랑 친하고 누가 누구 옆에 있고 막 이런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간주에서 그렇게 상황 설명을 하는 듯한 장면이 있는데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휘파람을 불면서 바로 음악이 시작되고 바로 진행이 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장소도 알 수 없고 정국이가 왜 휘파람을 부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게 좀 특이했어요. 근데 그게 이번 앨범이 기승전결 중에서 승이라는 파트잖아요. 그거랑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승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의문을 낳았는데 뭐 방탄소년단이 대답하기로는 사랑에 빠진 감정이 원래는 기가 아니라 승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승전결이 어떻게 뭐 승전결 기 이렇게 될지 아니면 다시 기가 나올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앨범이 모두 다 진행이 돼야 이 휘파람을 불기 전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인과관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인트로 자체가 뮤직비디오를 특이하게 만드는 거기도 하지만 이 앨범 전체의 컨셉을 설명하는 것 같아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좀 방탄소년단의 앨범의 컨셉이요. 굉장히 저는 영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DNA만 이렇게 부분으로 띄어 보면은 이야기는 없거든요. 예, 이야기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영화를 갖다가 볼 때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시네마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내용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얘기하죠. 서사를 갖다가 초점해서 보는데 DNA는 그 자체로 보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앨범이라는 큰 구조 안에서 보면은요, 다른 앨범과의 관계 속에서 DNA가 가지는 의미 내지는 요 효과가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아까도 이제 말씀 잘 해주셨다시피, 저는 처음에 이 앨범 뮤직비디오만 봤을 때 Love Yourself 승 허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자가 보시면 이을 승자죠. 네. 제가 어제도 좀 찾아봤어요. 이 내가 알고 있는 승자가 맞나? 발음이 맞나? 음이? 이 승은 승인데 기승전결의 그 승이에요. 근데 이 승자가 이을 승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관계와 관계 속에서 인연을 잇는다는 거죠. 아까 여러분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떤 연인을 만났을 때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운명을 얘기하고 필연을 얘기하고 물론 헤어질 때도 운명을 얘기합니다. 필연을 얘기하고 헤어질 운명 이런 연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앨범이나 지금 뮤직비디오 DNA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강조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 뮤직비디오 초반에 보면 우주의 이미지가 나오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눈의 이미지랑 이렇게 병치가 돼요. 네. 이렇게 몽타주가 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필연성, 그래서 뭐 DNA에 각인된 인연, 그러면서 어떤 사랑, 이 인연을 좀 강조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는 이 앨범 컨셉이나 DNA나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좀 팬들과의 어떤 교감? 예, 그런 것도 좀 강조하는 듯한? 흔히 이제 방탄소년단의 우리가 팬덤을 갖다 얘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뭐 알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선보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밖에 또 어떤 이런 우연이나 필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상시키는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들, 이미지들이 있나요? 안무이기도 한데 이 연결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이게 기승전결이라는 약간 구성이 있는 전체적인 앨범에 그런 건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앨범 자체가 그냥 2일승이 들어가서 저는 그래서 연결을 중요시하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승전결이라는 앨범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그 두 명을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멤버들 일곱 명이 모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승을 2일승을 굉장히 강조한 듯한 느낌? 약간 그런 게 저는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무에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 되게 뮤직비디오라서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들이 있는 게 초반에 B랑 J-Hope이 연결되는 게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연결이 됐다가 다시 비가 튀어나왔다가 다시 되게 거울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호흡이 되는 약간 그런 장면들이 되게 이 뮤직비디오에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부분? 그리고 되게 안무를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되게 저는 인상이 깊고 재밌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어제도 그 이 방탄소년단 이 앨범 있잖아요. 이 앨범 굉장히 많이 팔렸더라고요. 100만 장 이상 팔렸거든요. 그 다음에 140만 장 이상 지금 제가 공신적인 집계는 안 봤는데 이게 2000 국내에서는 2001년 이후 처음이라고 그래요. 100만 장 이상이. 그다음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거의 저희가 음원을 갖다가 소비할 때 스트리밍으로 소비하거나 디지털 싱글로 이렇게 소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앨범 자체가 이렇게 팔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웠고요. 앨범에 보면은 이게 이 앨범이 Love Yourself인데 그 첫 자만 알파벳을 갖다가 따보시면 L과 Y, 그 다음에 승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발음해 보면 이승이에요, 이승.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의미심장을 했거든요. 이게 저승이 아니라 이승이거든요. 그럼 이 앨범을 읽을 때 Love Yourself, 승헐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그냥 이승이라고 짧게 읽더라고요. Love Yourself의 이제 L과 Y, 리승이잖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의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아까 우리가 좀 이렇게 여담이긴 하지만 샤이닝의 종현이 좀 자살이라는 좀 불미스러운 일을 접하고 나가지고 어떤 생명이나 이런 것들의 소중함, 그 다음에 지금 삶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게 이제 연인이든 가족이든 간에. 그래서 저는 좀 의미심장하게 그런 것들이 다가왔어요. 굉장히 그 방탄소년단이 뭐 DNA나 이 앨범 컨셉이 자 그런 것들과 좀 연결되지 않나? 게다가 방탄소년단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좀 파트너십 맺고서 활동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Love Myself라는 이제 태그를 달고 활동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End Violence라고 해가지고 어떤 청소년 폭력과 관련해서도 방지와 관련해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이게 자아라는 게 좀 타자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그런 면에서 좀 이 뮤직비디오를 갖다가 볼 때 좀 흥미롭다는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아까 뭐 제이님께서 아까 이 안무와 관련해서 뭐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방탄소년단이 이 뮤직비디오 DNA와 관련해서 뭐 안무라든지 어떤 멤버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조금 주목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안무도 그렇긴 한데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공간 자체가 다들 연결되어 있는 게 제일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이홉이 막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멤버랑 같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도 보여주고 또 지민 씨였나 정국 씨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패닝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발을 맞대고 있는 듯한 이미지인 거죠. 이게 결국엔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가 공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좀 후반부 같은 경우에 B씨가 갑자기 약간 발라드로 바뀌면서 이렇게 노래하실 때 혼자 남고 옆에가 막 우주로 바뀌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냥 실사처럼 보이는데
그 빅 씨가 혼자 노래를 부르는데 혼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진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안 보였는데 그래서 결국엔 약간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결국엔 다들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그렇게 공간을 통해서 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게 오히려 안무처럼 바로 옆에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추는 연결된 안무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우린 함께 있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DNA 자체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기보단 되게 평행이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찌됐든 막 공연장에서 호흡하고 바로 옆에 있는 팬들뿐만이 아니라 우린 떨어져 있어도 우린 함께야, 우린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다른 모든 아미들을 아울러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연님께서 그 평행구조를 생각하니까 저는 문득 떠오르는 또 유사한 그 아이돌 그룹이 있었어요. 저희도 예전에 다뤘는데 엑소의 그 저도 생각 그쵸? 많이 났어요. 우주였잖아요. 예, 우리도. 엑소도 그때 평행우주로 하면서 엑소 플래닛과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뜬금없이 방탄 BTS 얘기하는데 싸움 날 것 같아. 엑소를 얘기하는데 그게 좀 유사한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주라는 것이 국가가 지금 이제 이 세계와 다른 세계와 이제 관계나 이제 접속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BTS의 이제 이 뮤직비디오 컨셉도 굉장히 좀 스케일이 커지지 않았나라는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되게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이 우주가 내 안에 있는 거에 한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시작도 우주 눈 안에 있는 우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도 등으로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많이 펼쳤는데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봉쇄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엑소랑은 또 다른 우주 느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러브 유어셀프잖아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게 내가 제일 좋아해. 이게 뭐 예전에 보면은 누구였나요? 그 예전에 동양의 그 제자백과 중에 묵자라고 있잖아요. 묵자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 겸해설이거든요. 모든 걸 이제 사랑하라는. 저는 그 아까 우리 제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주가 이게 나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나 안에 이미 그 우주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처럼 보면서 굉장히 또 형이상학적이네요. 근데 저는 그걸 약간 헷갈리게 연출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눈을 통해서 우주로 들어가는데 내 안에 우주일 수도 있지만 내 눈동자의 빛은 내가 보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약간 헷갈리게 그렇게 연출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요즘에 그 본 영화 중에 스타워즈가 있는데 항상 그 스타워즈의 인트로가 그 전형적인 인트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막이 쭉 올라가면서 그 우주를 보여주고 광활한 우주를 보여주면서 우주선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지금 BTS의 DNA를 보면서 초반의 인트로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 우주라는 것들이 이게 아까 파스텔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이게 파편이 계속 튀기면서 그런 것 안에 다 어떤 뭐 사람들의 인연도 있고 관계도 있고 뭐 필연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재밌네요. 예. 자, 그 밖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저 아까 이제 멤버들 하나하나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항상 방탄소년단의 그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이 멤버 하나하나의 개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아주 두드러지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국무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게다가 지금 이 BTS의 DNA도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군무는 이 멤버들이 다 모여서 손을 맞잡고 있을 때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이 두 분께서는 이 멤버들 7명인가요? 하나하나 이제 얼굴과 지금 이름이 매칭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한 두 번 정도 하다 보니까. 근데 여전히 저는 이제 몇몇 멤버만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이님? 가장 방탄의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너무 개개인이 개별적인 활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별로 대중들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친구가 좋아하니까 계속 사진을 보여주니까 알게 된 거지. 안 그랬으면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도 별로 그렇게 그닥 그렇게 멤버가 부각되는 느낌? 물론 정국이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부각되긴 한데 다른 멤버들은 그닥 그렇게? 그리고 동무 같은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 명일 때가 더 돋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가장 이 방탄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데 좀 그런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이 아닌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너무 낯선 느낌? 그렇죠. 저도 이제 보면 먼저 남자 아이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자 아이돌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멤버들이 있으면 보통 멤버들이 개인 활동도 그 중간중간마다 많이 하는데 방탄소년단은 그만한 시간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워낙 그 세계를 무대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국내 활동은 조금 뭐랄까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지상파라고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자주 노출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방탄소년단을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유튜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멤버 개인 하나하나를 좀 알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물론 이 방탄소년단의 팬들 알미는 그렇지 않겠죠. 예, 우리 여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탄소년단이 집단 하나의 팀으로서는 이렇게 각인돼 있는데 멤버 하나하나는 좀 각인이 안 돼 있다. 저는 그게 장점이든 단점이든 간에 방탄소년단의 지향점인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저도 방탄소년단 분들 얼굴 다 하나하나 개별 인물들을 알게 된 게 저는 이번에 이 DNA 앨범이 나왔을 때 예능 활동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전 처음 봤거든요. 그때 아예 아이돌에 관심이 없어서 아이돌에 출연한다고 해서 보진 않는데 그땐 이상하게 봄날을 하고 나서인지 관심 있어서 봤는데 아는형님에 나왔고 한끼줍쇼에 나왔어요. 아 초반에 나왔군요. 네, 네. 그래서 아는형님에 나왔을 때는 전 멤버가 다 나왔고 한끼줍쇼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명인가 세 명 정도 멤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각자 또 아는형님 그 컨셉이 한 명씩 막 자기소개 하고 약간 이런 컨셉이어가지고 그게 딱 각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한번 뮤직비디오를 자세히 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탄소년단 분들이 막 개인적인 활동이나 지상파 활동을 막 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래도 아는형님 한끼줍쇼가 시청률이 막 엄청 나오는 프로는 아니어도 그래도 대중들이 보는 프로그램에 한번 나왔고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인지를 하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외에서 딱 성공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렇게 환호하고 오히려 막 갑자기 자기 원래 팬이었던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K-POP이 가야 될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내 3대 기획사들이 있잖아요. 뭐 SM이라든지 뭐 YG라든지 JYP라든지 그런데 그런 그 기획사와는 좀 다른 결을 가진 그룹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방탄소년단이 단순히 뭐 우리나라 내지는 아시아를 넘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나 뭐 라틴에서 인기가 있다면 그 분명히 보편적으로 호소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뭘까가 가장 궁금했어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저희도 아까 맨 서두에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연이 아니다.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금 영상 해보에서 두 번째 다루는 이유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그룹이 지닌 어떤 강점 그 다음에 어떤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흥미로운 것 같아요. BTS가. BTS가 어떻게 지금 뭐 성공했다고 하면 성공했죠. 왜냐하면 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를 비롯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쉽사리 꺼질 것 같지도 않아요. 아까도 이제 우리 누군가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얘기했는데 진짜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외국인 붙잡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Do you know 강남스타일? 굉장히 좀 창피한데 지금은 Do you know 강남스타일이 아니라 BTS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요? 그 무한도전에 나왔던 그 잭블랙. 예, 잭블랙한테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다고 하나요? 무한도전 멤버 아니냐고. 그게 아니죠. 무한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BTS를 얘기해야 될 이제 그런 시점에 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오늘은 2018년도 첫 번째 시간으로 뮤직비디오 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의 DNA를 지금 다뤄봤는데요.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이 시간을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좀
어떻게 시간을 갖다가 이끌어갈까 처음에는 좀 고민이 많았는데 한 40분 시간이 금방 후딱 가네요. 예, 좀 각자 좀 총평을 좀 해주시면서 오늘 다뤘던 BTS의 뮤직비디오 DNA를 좀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좀 총평을 하시나요? 저는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이 SNS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영어예요. 랩몬스터가 영어를 못했으면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항상 친구들과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얘기예요. 영어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프렌즈를 봐야 되는 거야. 프렌즈로 공부를 해가지고 랩몬스터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자. 예, 좀 재미난 해석입니다. 그 예. 영어 공부를 여러분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안 하고 있지만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방시혁 씨가 옛날에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에 나온 걸 제가 봤었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방탄소년단을 만들기 전에 방송에 나왔던 거였는데 그 JYP에서 방시혁 씨가 원래 일하시다가 맞아요. 그 따로 이렇게 기획사를 만들었는데 네. 그때 2AM이 맞아요. 소속은 JYP인데 매니지먼트는 방시혁이 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 보면서 박진영 씨가 항상 미국 진출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네. 결국에는 성공한 건 방시혁이죠.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역시 언젠가는 성공하는구나라는 것의 증명이 바로 방탄소년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도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자, 춤을 잘 출 수 있는 자, 노래를 잘 부르는 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성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갑작스러운 스타가 아니라 정말 준비된 분들이 성공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입신양명을 제가 오프닝 때 얘기했기 때문에 늘 준비하는 자세로 기다리면서 준비된 자가 성공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뮤직비디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뭐 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꼭 영화가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오히려. 왜냐면 랩몬스터를 제외하고는 영어를 아니죠. 랩몬스터 말 못했으면 지미 카멜쇼 나갈 수 있겠어. 말을 못하는데 그냥. 왜냐면 이제 공연을 할 때 영어로 공연을 하진 않잖아요. 직접 그 한국어 가사의 그 퍼포먼스를 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좀 주목할 만했어요. 저 사람들 눈에 저게 어떻게 비쳤을까? 팝이 아니라 영어가 아니라 물론 저희가 뭐 간혹 가다가 저번에도 이제 제이님께서 추천하신 뭐 작년에 데스파지도 같이 라틴 계열의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은 양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팝 문화에서 이제 영어권의 어떤 이런 음악과 뭐 라틴 계열의 이제 스페니쉬한 음악들이 그런데 거기에 한국어 가사와 한국어로 된 음악을 갖다 소개한다는 게 어떤 것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 왜냐면 거기 있는 팬들이 연호하는데 발음이요. 막 BTS를 연호하는데 한국어로 연호합니다.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저는. 예. 그러면 우리 여름님께서 어떻게 총평하시나요? 저는 방탄소년단 분들의 뮤직비디오를 전부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DNA가 이번에 그래도 해외에서 성공하게 되면서 많이 알려졌고 그 전에 그냥 국내에서 제일 유명했던 노래 중에 하나는 피땀 눈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땀 눈물은 뮤직비디오를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뮤직비디오에서 기억에 남는 게 그냥 멤버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뒤에 배경에서 갑자기 무슨 물감 같은 색깔들이 막 갑자기 튀어나와서 막 섞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DNA 뮤직비디오에서 그런 배경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DNA라는 그 소재로 이야기하는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이게 그냥 뮤직비디오 하나나 이 앨범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방탄소년단의 다른 콘텐츠들끼리도 다른 음악끼리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지향점이 분명하고 그걸 향해 되게 달려나간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걸 되게 리스펙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잘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이님이나 여름님.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다뤘던 방탄소년단의 DNA는 굳이 다른 뮤직비디오나 앨범을 보지 않더라도 이것 자체가 굉장히 잘 짜여진 군무와 어떤 노래나 멜로디로 이미지와 사운드를 즐겨도 훌륭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BTS에 대한 더 애정과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뮤직비디오의 하이라이트 릴이죠. 뭐 기승전 내지는 기승전결 그 다음에 컴백 티저가 또 따로 있습니다. 러브 유얼셀프 승헐 세렌디비티라는 뮤직비디오도 보시면은요 훨씬 풍부하게 이 지금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DNA를 좀 즐기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보통 뮤직비디오가 좀 길어봤자 4분에서 5분 정도이기 때문에요. 이 방송을 듣기 전에 한번 보셔도 좋고 이 방송을 듣고도 더 보셔도 좋고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BTS를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예, 그런 이제 총평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2018년도 새해 잘 시작하셨으리라 저는 믿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